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아이들은 자랄수록 외모에서부터 성격, 표정 하나하나까지 부모를 닮아갑니다. 좋은 것만 닮았으면 싶은 아빠의 마음에 나의 못난 점을 담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울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나를 꼭 빼닮은 아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닮았어, 많이 닮았어. 안 되네. 안 돼? 누군가는 날 닮고 싶다는 아이에게 벅찬 감동을 받기도 하며 아버님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것. 누군가는 붕어빵처럼 닮은 나의 아이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엄마가 돌아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빠들은 자신을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어 갈까요? 엄마 없는 48시간, 아이와 아빠가 함께 크는 성장 스토리. 슈퍼맨이 돌아왔다. 3화. 당신 없인 못 살아. 추블리 3대가 있는 일본 오사카. 오늘은 가족에게 가장 특별한 곳을 찾아간다는데요. 맞습니다. 사랑. 여기 유도장이 사랑 아버지가 어렸을 때 유도했던데요. 처음에 여기서 유도했거든. 어? 알았나? 그러니까 여기가 언제 40년? 무고이따라 우리가 昔 生まれて初めて 柔道した 場所 동료님을 一緒に 連れて行って 우리도 親父と 3人で 柔道やろうか って 柔道部 이곳이 바로 추성훈 씨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유도장입니다. 아버지는 유도 사범으로 추성훈 씨와 여동생은 처음으로 유도를 배운 곳인데요. 바로 세기의 파이터, 지금의 추성훈을 만든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잠깐만. 잠깐만. 할아버지는 추억 어린 이곳에서 사랑이에게 유도를 가르쳐주고 싶은데요. 과연 사랑이도 유도를 좋아하게 될까요? 어구. 이제 팔... 팔도 그때 한 살인가? 응. 길었었는데. 많이 길었다. 와. 근데 유도복 입어도 앞으로 유도 안 해도 돼. 안 돼. 해야 돼. 어? 뭐? 와. 와. 도착한. 굿. 이리 와봐. 이리 와. 자, 이거 여기. 사랑. 여기에. 아빠 어디야? 아빠 여기, 아!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잖아. 어?